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좀 벗겨달라 그러려고 여보 여보 불렀는데 사람이 없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기에 앞서 얼마 전 꿨다는 꿈 얘기부터 하는 김 씨. 너무도 불길한 악몽이었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뒤에서 목을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여보를 불렀는데 이제 목소리가 터졌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고 깨우더라고 싶구나.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일이 영 석연치 않았다는 김호찬 씨. 그런데 꿈에서 깬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답니다. 두 통의 편지였는데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종삼이란 사람은 지난 5월부터 열흘 간격으로 똑같은 편지를 두 통씩 보내고 있었는데요. 김호찬 씨는 이 편지가 얼마 전꾼 악몽보다 더 악몽 같다고 했습니다. 김후찬아, 네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내가 일찍 죽지 않았을 걸. 너무 억울하다. 아직도 내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단다. 호찬이가 내 안을 풀어다오. 자신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수 있도록 무덤에 술을 한잔 따라달라는 내용.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온 박종삼이란 인물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겁니다. 죽은 그 병명 내용이 폐암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내가 엄청 죄를 지어가지고 저 대신 아마 억울하게 죽은 거거든요. 고인의 이름으로 배달된 편지는 모두 네 통. 이젠 헷갈릴 지경입니다. 예, 형, 호차이. 형이 진짜 죽었어? 아니, 왜냐면은 저한테 우편물이 자꾸 오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에게서 자꾸만 편지가 옵니다. 생전에 박종삼 씨와 같은 단체에서 잠시 함께 일한 인연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 그가 폐암으로 2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내 영혼이 못 떠든다는 얘기를 어떻게? 고인의 이름으로 배달되어 온 편지. 그것을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건 너무도 섬뜩한 내용 때문입니다. 네가 내 무덤에 찾아와 술 한잔 부어놓고 진솔한 사죄를 하면 내가 홀가분하게 저승으로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할수 있겠지? 부탁한다. 편지가 오기 시작한 뒤로 편히 잠든 날이 없다는 김호찬 씨가 이른 시각 집을 나섭니다. 두 눈으로 직접 박종삼 씨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친하셨어요, 선생님? 글쎄, 제가 생각한 그런 사람과는 조금 틀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쟁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지. 같은 단체에서 함께 일할 때 성격 차이로 다투긴 했지만 이렇게 원한 가득한 편지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박종삼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진 무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리 직접 보니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틀림없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 살게 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왜그 이름 석자를 왜 편히 모시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짓궂게 바보같이 이름 석자를 왜 빌려주냐 이거죠. 박종삼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김호찬 씨에게 고인의 이름으로 무덤을 찾아와 술 한잔 따라달라는 편지가 오기 시작한 시기 역시 5월입니다. 김호찬 씨와 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잘 아는 누군가가 김 씨를 괴롭히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훔쳐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호찬입니다. 네. 어디 퇴근했어요? 요즘에 뭐 나한테 뭐 편지 같은 거 보내고 그러는 일은 없지? 죽은 사람 이름으로다가
내가 죽었는데 너 때문에 일찍 죽었다. 참 속상하네. 그런 사람이 안 보여? 묻자니 나.